바로 국민 남동생 이승기 씨와 삼촌 팬들의 로망 소녀시대 유나 씨인데요. 예. 바로 어제였죠. 한 연예 매체를 통해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가요계 선후배로 처음 만나 지난 9월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두 사람. 벌써 넉 달째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한류 스타다 보니까 해외 일정도 많은데 뭐 해외 스케줄이 있을 때는 그 스케줄 전후로 해서 하루씩은 이렇게 만나는 식. 또 매번 데이트를 할 때마다 승기 씨 같은 경우에 직접 자신이 운전해서 유나 씨를 픽업하고 또 집에 데려다주고 그랬었죠. 2014년 새해 첫날을 열애설로 화려하게 장식한 두 사람.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타답게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두 한류 스타의 열애설을 집중 보도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관심이 많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죠. 열애설이 발표되자 양측 소속사에서도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중이라며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발표가 있기 전부터 이미 이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연속 보는 거네. 그렇게 좋아요? 좋아 죽겠어요. 그랬어요. 한번 놓고 보면 누가 이상형이야? 그 유나 씨. 유나 씨. 아, 진심이구나. 예. 나는 정말.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오래전부터 유나 씨를 이상형으로 뽑은 이승기 씨. 진심이 통한 걸까요? 서로에 대해 서서히 알아가며 호감을 키워왔다고 하는데요. 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얼굴을 많이 익히고 있던 상황이었고 서로에 대한 호감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랑을 좀 싹트게 된 것 같아요. 연인이 되고 나서도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는 두 사람. 늦은 시간에 만나더라도 새벽 1시, 통금 시간은 엄수. 차로 1분 거리에 살고 있어서 데이트는 주로 집 근처를 드라이브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 어느 연예인 커플 중에서도 가장 서로를 많이 배려하고 좀 조심스러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두 분이 너무나 좀 조심스럽게 만났다면 이제 좀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14년 첫날을 화려하게 장식한 두 사람의 연애 소식. 앞으로도 더 예쁜 사랑하시길 응원합니다.